자, 하드라이더 시즌3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즌2였던 것 같은데 벌써 시즌3입니다 또.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엄청난 카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번에 새로 나온 바이크 카트 레키 바로 얻었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녹화하다가 녹화 파일이 날아간 바람에 다시 재촬영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 레키 얻는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자, 보면은 제가 막 일반 티켓 막 돌리고 있는데 요게 생각보다 겁나 빨리 나와버렸어요. 거의 10개도 안 쓴 거 같아요. 자자자, 나와라 레키 뚜두. 딱 시간의 모래 8개만에 나왔습니다. 레전드 오늘도 목 놓아 부르는 자, 요 레키 오늘 바로 한번 써볼 건데, 제가 바이크는 처음 타보거든요. 게이지 속도가 무려 1000입니다 그러니까 게이지 차는 속도가 월등하게 높은, 예, 그런 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브가 진짜 좋네. 아, 대신에 부스터 지속 시간이 짧은 건가? 맞죠? 요 레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때마침 딱 검은색이네요. 흑키로 간다. 흑키야 가자. 네네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너 이러지? 익스프레스. 제가 지금 좀 타보긴 했는데 이거 느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 바이크의 매력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코너가 미친듯이 부드러워요. 오히려 제가 이게 코너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드리프트 잘 타시는 분들이 타면은 대박일 것 같은데? 확실히 부스터가 좀 빨리 짧은 것 같긴 해. 대신에 짧은 대신에 부스터를 굉장히 좀 자주 모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얘 같은 경우에는 순간 부스터를 좀 자주 잘 활용을 해야겠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화가 안 된 겁니다. 0레벨 레키예요. 예,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이제 이 구간은 거의 마스터야. 여기서 옛날에는 진짜 오지게 박아 됐는데 이제 잘 안 박죠. 아이고, 나 여기서도 무조건 박더라. 일단 레키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으쌰, 꺼주고 밟고 부서 꺾고. 오오, 뚱뚱뚱뚱. 근데 시간초는 그렇게 많이 안 박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남았지? 이거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아! 자, 17초. 확실히 근데 지속시간 짧긴 짧다. 뭔가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아! 자자자자자, 다시 왔어요. 커브가 너무 좋아요. 자, 떠서 이거를 못 넘네. 5초, 4초, 3초, 2초, 1초. 아이고, 또 입구컷. 아. 아니, 저 벽을 못 넘어, 왜. 아. 그리고 구간과 카트, 이거 다 모으면은? 야, 이거는 완전 현질 카트네? 6개. 황금마차. 6개 캐릭터 모두 모으면은 이 황금마차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빡세겠는데? 아하, 그러면 이거 캐릭터 좀 미리 얻어둘까요? 대법관 비밀코드. 열려라. 오픈. 아니, 이거 말고. 왕국전 등장식. 뽑아야겠는데, 이거는? 자, 나와라! 아니.
2년 비밀 코드 요것도 오픈. 나이스. 영웅의 코스튬. 잘 나와라. 오픈. 와, 겁나 안 나오네 저거. 이거는 나오게 좀 나와주. 어쩐지 오늘 운이 좋더라니. 아우 제발 좀 나와주세요. 아! 마지막 30개 제발 나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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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얍! 나이스! 야 이걸 이렇게 힘들게 얻네. 오우 법전 오락까지 게이드. 이 아니죠? 아~ 끌기 파워가 1.2. 자동 게이지 속도 5%. 마리드랑 오. 이게 더 좋은 거 맞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법전 오라 왕관 법전 등장식. 어우 커엽고. 대법관 슈띠님 나가신다. 어우 이쁘네. 얼음 테마에 맞는 세팅 완료됐어요. 어 시즌 3 아이스. 이거 맵이 업데이트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타이머 택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신규 맵은 안 나왔나 봅니다. 아쉽네요. 랭킹 차 한번 달려봅시다. 커브가 많은 맵에서 레키가 또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코너링이 부드럽기 때문에. 비켜! 대신에 좀 몸싸움은 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바로 써주고. 오! 오! 우와! 야 이거 코너링 주체 안 된다 이거. 잠깐만. 아! 아! 확실히 라인 타기에 좀 최적화된 그런 파트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너무 부드럽고. 하면서 들어가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등급이 낮아서 그런가 맨날 똑같은 맵만 나온단 말이죠. 에론을 따야 되나? 어우 좋아. 이거 썬 구간이 많은 맵에서 괜찮을까요 레키? 잠깐만 얘네들 보시야? 똑같은데? 아니야 봇 전부 다 봇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꺾어주고. 아 야 몸싸움 좀 밀린다는데. 아 이게 적당히 박아요. 오 야 얘네들 왜 이렇게 잘 따라와. 이거 펑펑카 게임인가? 아 근데 진짜 이거 부스터 지속시간 너무 짧다. 얘는 계속 아! 야 이러면 망하는 거지. 안돼. 어 쫓아간다. 뒤에서 지금 저 두 명이서 바짝 쫓아오거든요. 야 생각보다 의외의 곳에서 안돼.
역전 당한다잉. 야, 나 여기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야, 이거 진짜 개 어거지로 1등 하겠다. 생각보다 다루기 어려운 차량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코너링 부드러워서 되게 그냥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아, 부스터가 짧으니까 확실히 좀 속도 내기가 어렵네. 저 같은 똥손한테는 좀 힘듭니다, 확실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레키 한번 바로 얻어가지고 플레이 해봤고요. 아직 아이스 테마 맵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들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요. 이런 좀 따자, 제발.